그게 뭐 필요 있냐? 정말 무서워. 10코인. 5시네. 90%. 저거 깨면 92%인가? 마구마구 터지는 발사대. 마구마구 밝기. 비행선 코스. 뉴스마. 아, 씨 올라가려다 뒤졌네 위로. 위에 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쩌. 뭐야 저거. 오! 오 씨 찌부될 뻔. 떨어져 이 자식. 30코인. 30코인 먹고 싶어서. 원, 투, 쓰리, 포. 다 됐나? 91%야? 왜, 왜? 으아야야! 마리오 어디 긴급 상황이에요. 금 목소리를 말하게. 그러니까 이걸 키노피오를 구출하라. 소장님이 점심에 차 한 잔을 즐긴 사이에 작업원이 모두 납치당했다고? 키노피오 다섯 명을 모두 데리고 클리어? 아니, 납치가 당해 또 갑자기. 키노피오를 모두 구출하라. 다섯 명? 다섯 명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보너스 있네. 색깔별로 이제 색깔별로.
여기 먼저 왜? 아 가야 되는 순서가 있나 보네. 야 이건 잘 만들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 슈퍼이스에서 뭐 몇 명 구출하라고 하면서 존나 어렵게 만들 것 같은데 애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존나 어렵게 만들 것 같아. 뭐 몇 명 구출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조건을 해가지고 조건문 있어 애들 오지게 만들 것 같은데 2에서. 앞마리는 어딨어? 여기일까? 야 뭐야 왜 죽어? 자식. 아 왜 다 죽어가고 있어. 다 뜬다고. 진짜 까라고 친구들. 이게 다섯 마리다 보니까 씨. 다시 돌아왔어 애들. 키노피오 일행을 구했습니다. 뭐야 구했는데 퍼센트가 안 올라가. 그나저나 소장님이 이번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열심히 코인을 모아보자고요. 현재 일은 이겁니다. 아 두 개만 더 깨면 되는 건가? 아니가 더 있나? 네 개 안 깬 거. 점핑 뻐끔 플러? 해오리 속에서 B로 높이 점프할 수 있다고? 마리오 월드? 뚜렁뚜렁뚜렁뚜렁. 어? 중력이다. 간대 스핀자. 이건 뭐야 저거.
내가 어디까지 날라가 씨. 아 씨. 아이 저 못 먹네. 아 난 정상을 유지하고 차지했고. 와 깼는데 퍼센트가 안 늘어. 아 일단 깨자고. 아 깨면 뭐 다 깨긴 깨야 될 거 아니야. 도넛 블록? 렛츠고 렛츠고 마리오 3. 아니야 씨. 트롤인데 이거? 자식 트롤 자식이네. 아 저거 먹으려면 저거 이거 내려야 되네. 얘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닌가? 안 먹어, 안 먹어.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요. 4,500개나 모 거의 4,500개 가량 모였는데 의뢰 더 있어? 아 안 낀 게 아직도 많네. 작업원이 모두 돌아왔어요. 화장실에 참 오래돼 있네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주문하신 동간 지분을 완성했습니다. 어쩜 이래도 완벽한 성인지. 마리오님 지금 역사된 순간을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늘어났다고? 아이씨 스테인드 글라스는 또 뭐야. 이게 마지막인가 보네. 폭탄병을 쏘아 올려 코인 모으기.
다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죽어라 핸딘! 아 또 던지려나 했다. 타이밍을 잘 봐야 돼. 안 돼. 법사 이 자식. 넌 뭐야 이 자식. 졸라 안 가? 자식이. 93% 이거 다 하면 이제 100%다 100% 되겠네요. 운명은 돌덩이와 함께. 돌덩이 나르는 놀이기구 등장이요. 돌덩이를 들고 클리어. 돌덩이 드는 건 다 말이고 썰이네? 다른 건 없나? 나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아니야? 뭐 깬지 얼마 안 나왔는데 후회를 해. 잠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저 막아가지고 가는 거구나. 맞네. 아, 아니 점프력이 존나 낮아져가지고. 땅땅땅땅땅 치킨. 오예. 아, 절로 가야 돼. 열쇠가 총 4개가 필요한가 보네요. 1년은 이게 뭐지? 올라갈 발판을 만들어준 거고.
왼쪽 벽이야? 여기? 이건 뚫을 수 없는 벽인데? 아! 저것! 저것은... 잠깐만... 이 돌멩이를 잘 이용해가지고 얘를 일로 오게 해가지고 이건 아니지. 아 잠깐만 좋지 않은데 이거. 아이 뭐야 안 되는데? 아니 이걸? 열쇠보다도 더 먹기 힘든걸.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열쇠를? 아 이거 또 머리 쓰는 거네. 하 머리 쓰려고 개시리 진짜. 돌멩이를 이용해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이거구만. 어쩌다 어거지로 됐네. 이거 뒤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뒤지면 절대 뒤지면 안 되는데 이거. 아야 나 잡지 마. 돌멩이를 돌멩이로 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 딱 봐도 돌멩인데. 가라. 어 뭐야 왜 안 먹어? 응? 아 알겠다. 이거 타고 가는 건가 보다. 내놔 이제 돌멩이. 어? 설마. 돈이 이젠 안 되는 거. 아, 됐다. 다 이거. 아, 이제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달달달 고드름 냄새. 마리오 원.
이거 앞으로도 뚫을 수 있는데 원래? 앞으로 뚫는 거 패치해가지고 안 되나 이제? 앞으로 뚫는 거 패치했나 보네요? 원래 이거 앞으로도 뚫을 수 있는데? 후회선 안 되나 보네? 2%씩 하나보다 300번. 야 맵은 많은데? 오 맵은 엄청 많아. 뭐야 100% 돼도 맵은. 아 그니까 이 중에서 내가 깨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100% 채우는 건가 보네. 나이도 높은 걸로 할까? 기적을 일으켜라 와르르 등껍질. 나이도 높은 걸로 해서 볼게요 한번. 별 다섯 개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네 개가 최대야. 아 제발 하나만 다시. 오 완전 무적이구만. 역시 등껍질은. 자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벗은 돌려요. 잘못했다. 아 이제 이 죽고 나서 깨달았네. 반대로 저 콩나물을 반대로 했어야 했는데. 어 뭐야 부셔져 버렸네. 하나 타주고. 아니? 그냥 부서지면 어떡해. 수밖에 없는데 아래로 하려면 이거 슈퍼마리오 원 기반은 들 수가 없는데 애초에. 아 이거 아래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래로 이게 들려지지가 않잖아. 내려서 쳐야 되나? 오케이. 초기하면 되잖아. 들어갔다 나오면. 그럼 되지 않나? 되죠? 떨어지는 위에서 매셔봐요? 뭘 매셔봐요? 이걸 밀어보라고?
아니 씨 무조건 위로밖에 안 되는데 씨. 이걸 여기다 놓으면 잠깐만 저기다 놓으면은 아래로 나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얘를 여기다 놓고 그럼 콩나물이 아래로 나오는 거 아니야? 콩나물을 아래로 하는 거, 아래로 해서 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아직. 아 점프해서 버리는 거는 도저히 안, 그 높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이것도 아래로 찍는 게 되네? 이거였군. 아, 나 이거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갑은! 어? 들어가면 어떻게 해 거기를. 어 뭐야 여기 30코인 있네? 위험성이 좀 따르는 것 같은데. 아이 아니다 저거 먹지 말자. 저거 위험하다. 아이 다 포기야 안 먹어. 아 그렇네. 아 그래 용암은 빠져도 안 뒤지잖아. 그래 그렇지 빠져도 안 뒤졌지. 아 개꿀이고. 다 먹었다. 안돼~~ 싹 밀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오네 설마? 아, 안 돌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나 보구만. 아 왜 이렇게 맵이 많아. 4개짜리라서 그런가 난이도가. 죽어 이 자식.
뭐야, 끝 아니야? 또 있어? 에반데 50코인 땡긴다. 50코인이 6억에 넘어가야 되냐? 잠깐만. 그 100% 다 채웠나? 깬 거냐고. 아, 하나 더 남았지. 맞다. 마리언니 긴급 상황이에요.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이걸. 대결 고양이 쿠파. 큰일이에요. 쿠파가 소장님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 국밥이 데려갔다는데? 소장님? 쓰리더헤드 고양이 쿠파는 또 수전인가 보다. 그냥 밟으면 되나 얘도? 밟는 게 아니고 그냥 도망가야 될 거야. 오! 아, 여기가 아닌데? 너 잘 만들었다. 뭐야? 뭐야? 버리고 와야 돼, 차? 차가 올라가시지가 않는데?
어떻게 잡냐고. 아니 공략 뽑아 이렇게 하려고 모른다고. 다음 다음 반스런인가? 고양이 마리오만 잡고. 아 피 주네. 피로밖에 못 잡나 보네. 고양이 마리오. 너 알아. 오 한 방에 안 뒤지네? 이것이 강력한. 아 이거 재밌다. 3D월드 돌아왔어. 현장 소장 기녹 비코를 구했습니다. 어? 완성됐대요? 100%인가 이제? 아 끝났구만. 아 아름다운 성이야. 아마도 내 이름은 역사에 남을 거야. 아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피치 공주님 모시러 가요. 피치 공주 뭐 나오는 거냐? 어 나왔네. 저기 위에 있는. 아마 멋진 성이네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마리오. 밑에도 댕댕이. 야 그 누르면 안돼 멍청놈아. 안돼 그 리셋 하지마. 아니 그 누르면 안돼. 안돼 그 리셋 하면 안된다고. 끝났다. 야 원래 슈퍼마리오 메이커 2는 스토리 모드가 핵심이 아니야. 야 핵심은 어? 멀티플레이. 슈퍼마리오 메이커 2에서 멀티플레이랑 그 이제 100마리오 있잖아. 그 챌린지 마리오. 그게 핵심이지. 어? 이건 핵심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제 초보자 입문자분들 전용 컨텐츠지 이건.
100마리오 아니고 30마리오 30마리오 슈퍼이스. 네, 사라졌어요. 아까 보니까 30, 30이었어. 30. 야, 훨씬 어려워진 거지. 100에서 30으로 주는 건데. 아니요? 아까 해봤는데 아까 이 슈퍼에스 아까 2탄 깼냐? 2탄까지 2탄인가 3탄까지 깼고 초반이라서 그지 세계 랭킹 20몇 등이었는데 아까 두 개 깨고 다들 근데 그 안 하다 보니까 슈퍼에스를 스토리보드 하잖아 처음에 원래 근데 궁금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두 개 깼어 두 개. 누이지도 않네. 빌더 마리오 헬멧 새로운 전문가 의상을 획득했습니다. 전문가 의상은 3개 코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슈퍼 해머? 새로운 파츠? 성의 완성을 축하합니다. 슈퍼마리오 메이커 2에서는 스토리 모드와 같은 코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따라 다양한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코스 만들기에 가서 재밌는 코스를 만들어 보세요. 피치 맨 위에 있나? 피치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냐? 아니 성 만들어 놨더니 씨 딴 데로 샜는데? 이래저래 달라고? 뭐 꺼져 안해 자식 이거지 성 만들어놨더니만 딴데로 새버렸네. 자네